안녕하세요. 강주대학교 보건행정학부 학부장 이혜승 교수입니다. 강주대학교 보건행정학부는 의사, 간호사처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는 국가고시 면허를 보는 학부입니다. 2015년에는 전국 수석을 배출하였고 국가고시 평균 합격률 대비 전국 최상위권의 합격률을 자랑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료기관에 진출하며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는 국공립병원에서 많은 실무 경험을 쌓으신 우수한 교수님들이 임상 실무중심 수업 기반과 전용 실습실을 구축하여 리더형 보건행정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을 비롯한 50여 개의 기관과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현장 실습을 통한 취업 연계 맞춤형 학부입니다. 보건행정학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건의료관리, 보건의료정보 세부 전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관리 전공에서는 보건 분야의 행정, 경영, 홍보와 관련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의학용어, 건강보험 청구심사, 질병 및 수술 분류 등에 관하여 공부합니다. 보건의료정보 전공은 디지털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보건의료계의 요구에 맞춰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래밍, 보건의료 통계 패키지, 의무기록 실무 등을 직무교육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취득 가능 자격증 면허증으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교육사, 간호조무사, 보험심사평가사, 병원행정사, 건강보험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이 있으며 졸업 시 34개의 면허증 및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진출합니다. 주로 의료기관인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행정부서, 보험심사과, 의무기록팀 등에 취업하고 있으며 그 밖에 대기업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각 은행의 공제부, 보건직 공무원, 제약회사, 의료기기 분야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로 취업하며 대학원 진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수 취업 사례로는 전남도청 보건직,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국립암센터, 하나그룹, 삼성그룹 손보사, 국립의료원, 국립목포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오랜 임상 경력으로 직무 수행 능력이나 경험들이 다양하여 사례별 중심으로 수업이 언제 가는지 모를 만큼 빨리 지나갑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셔서 이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수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식 전달도 중요하지만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를 칭찬과 격려, 따끔한 훈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현장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교수님들 밑에서 지식과 경험을 배우다 보니 실제 현장에 나가 있는 실습생들과 취업생들의 현장 습득력 및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학부 전용 고시실과 3개의 실습실이 배치되어 있어 국가고시를 준비하거나 자격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고시 합격률 향상을 위하여 전국별 10회 이상 특강 진행과 교수님들이 만들어주시는 자체 모의고사도 실시해 주십니다. 타 대학에서 10명 이상의 편입생이 들어오는데 국가고시 취득 취업이 100% 됩니다. 교수님들께서 부모님처럼 가깝고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언제든지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가 있고 도움을 주셔서 저희는 교수님들을 학교의 아빠, 엄마로 생각합니다. 학교는 재미가 있어야 공부도 한다는 교수님들의 생각이 학기마다 워크샵, 체육대회, 문화체험 및 먹방 투어, 보건행정인의 날 등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져 적극적인 지원으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후배 간의 친목 또한 여러 행사를 통해 다지고 있으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모습들을 저희 보건행정학부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줄탁 동시라는 사사성어처럼 교수님과 학생, 선배, 후배들 간의 협력을 통해 목표를 이뤄가는 저희 학부입니다. 강수대학교 보건행정학부는 여러분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힘내시고 모두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보건행정의 꿈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 보건행정학부에 오셔서 같은 꿈을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봐요.